제자 백가의 학문을 자학이라고 하고 한나라 학문을 경황이라고 하고 민진남북조의 민진남북조의 학문을 현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때 불교와 상행해서 불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송원의 여기 이 리학이라고 하고 지자학 있고 그 다음에 영대 심학이고 청대 고증학 혹은 보고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철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기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개 리학은 성리학을 말하고 이 주자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학은 결국은 여기 심리학인데 심리학이라는 말을 현대 쓰니까 이 다른 말로 사이코로지라고 쓰니까 이런 말을 안 쓰고 심학이라고 말을 좀 그 양명학. 그래서 요 송원명청이라고 했을 때 요때 이것을 신유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신유학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를 다시 한번 오늘 단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제자백과의 학, 경학. 이 경학에서 오경 중심의 경학이고 요 이때 송대 다시 생긴 학문이 그 경학이 사서 중심의 경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경 사서 이렇게 따로 있는 사서 오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서는 나중에 송대 주자학이 요 사서 집주를 통해서 이 경전화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경은 이 공자가 중심이 아니라 유학은 우리가 하면 이게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경은 공자 이전의 학문이기 때문에 시라든가 서, 역, 예, 춘추 여기서 주인공은 역시 주공이 주인공이지 공자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근데 사서는 바로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해가지고 주자가 뭐라 그러냐면 대학은 증자가 지은 것이고 중용은 자사가 지은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원래 이름이 없는 저자가 분명치 않은 그런 얘기에 있는 한 챕터인데 두 챕터에 지나지 않는데 이거를 사서로 따로 뽑으면서 대학과 증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는 공자가 하고 맹자는 100년 뒤에 공자를 사숙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는 공자가 중심 인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마치 모세 오경이 이렇게 있듯이 구약 있고 여기 사서는 이게 신약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인물이고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렇듯이 유교 내에서도 여하튼 오경과 사서는 그 중심 인물 어떤 사람의 사상을 중시하는 데서 틀린다고 하는 그런 것 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리학만을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이 불교나 여기서 불학이나 현학 이쪽 이게 이 현학은 신도가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도가 신도가라고 얘기하고 이 불교 이쪽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됐기 때문에 이쪽을 비판했다는 게 이 미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기학이고 이쪽은 심학이기 때문에 이 리가 양쪽을 다 다스리는 그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해서 이 천리라고 하는 글자를 송대 이 정명도가 처음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학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불교나 노장을 이것을 정통하고 나서 이 사람을 이쪽을 이단으로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이단으로. 그러니까 수당의 불학, 심학이고 이쪽을 기학이라고 한다면 이 이학의 입장에서 불교와 노장을 비판을 했기 때문에 양명학이 심학이란 말을 쓰니까 아 이게 불교다. 똑같은 불교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따라서 양명학도 이단으로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의 논리에 따라서 불교도 심학이고 양명도 너희 심학이니까 너희 불교나 똑같다. 해가지고 불교가 이단이니까 양명학도 이단이다. 그래서 조선조 시대에는 이 정도전이 불시자편을 쓰고 신기리편을 쓰면서 이 조선 왕조의 이념적인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중간에 양명학이 들어올 때 바로 그러한 그 불교 같다는 이단으로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아주 유학의 거두인 이태희에도 바로 그러한 배척하는 이단으로 배척하는 그런 것이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유학자들은 그러면 못한 유학자들은 말할 것 없이 그냥 다 휩쓸려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그 뭐냐면 양명학이 길을 펴지 못하고 이단으로 배척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이 양명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양명학을 그래도 본격적으로 많이 한 사람이 하고 이 노을학자에다가 하고 정제도라고 하는 인물이 양명학을 한국의 양명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정인도의 양명학 연론 속에서 상당히 그래도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에는 주자학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양명학도 있다. 그런데 양명학도 뭐냐면 그냥 양명학이 아니라 와양명 사상과 양명의 사상을 이어받은 양명 후학들이 있습니다. 양명의 제자들. 당시의 제자들, 제자들이 왕용계라고 하는 유명한 제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곡이 그 왕용계 문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화곡 사상 속에는 왕양명 뿐 아니라 그 왕용계든가 그 제자들의 그 사상도 다 흡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성리학에서 많이 논의됐던 사칠 논변,
이러한 것도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곡은 어떻게 본다면 퇴계나 율곡보다도 지평이 좀 넓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범위가 주자학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주자학을 벗어나서 양명후학까지 받아들인 그런 인물이 하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성사가 하곡에 대해서 잘 쓰진 못해 요즘은 많이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퇴계 율곡하고 그 다음에 또 다산 이쪽으로 실학적으로 넘어가고 이쪽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도 양명을 하면서 이 하곡학 이쪽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8년 전에 양명학회 회장을 할 때 그때 강화에서 국제 양명학대 국제학대 할 때 하곡집을 제 친구들한테 8권을 해가지고 복사한 걸 갖다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하곡에 대해서 논문을 써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그 중국 사람들이니까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한국어 당연히 쓰고 그 다음에 또 카나다에 있는 친구들도 한문을 잘 했기 때문에 마침 그때 제가 같이 공부할 때 있었던 친구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다 와서 제 1차 대회 때 하곡학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게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해마다 가을에 봄 가을에 두 번씩 양명학회가 열리는데 봄에는 중국 양명학을 그 다음에 가을에는 하곡학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학자들을 모십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쪽 캐나다 이쪽은 너무 요청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제가 할 때 강화 군청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줘서 렌치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2,000만 원을 했는데 벌써 건 20년 되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국제대회를 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요즘은 대만, 중국, 또 일본 뭐 이렇게만 오지 저 유럽 사람 내지 그 미국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초청하기 이제 어려워진 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곡학이 지금 점차로 국제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그 양명학을 만약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든 것, 우리 것으로 만든 저는 그래서 하곡학이라고 이렇게 요새 이렇게 하는데 하곡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양명학에서 지난번에 박은식 선생 얘기를 했고 정부 때 이대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정인도 선생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일제시대에 조선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식 선생은 일본 양명학자들하고 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독립운동사 이런 것도 쓰고 상당히 독립운동에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였던 분입니다. 그리고 정인보선 1934년인가 5년에 양명학 연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양명학 연론에서 이런 하곡 그 중국 양명학뿐만 아니라 한국 양명학의 하곡부터 시작되면서 자기 스승에까지 이 건당 이건승 이분들에까지 내용은 한국 양명학의 맥을 짚어줬다는 것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양명학을 한양명학을 읽는 거고 중양명학을 또 이런 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학옥학까지는 내려오지 못하고 학옥과 서간집도 있고 그 다음에 조농과 아주 중요한 저서가 있는데 그거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쓰면서도 깊이 있는 그 저서이기 때문에 학옥이 존언 말을 내린다 하는 거는 이런 그 논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언을 이해하려면 양명학뿐 아니라 양명후학들까지 연구를 해야만 이 학옥이 남겨놓은 그 존언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를 하고 있냐면 저는 양명후학들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명학에 대한 것은 그래도 지난번 책을 얼마 듣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후학들을 지금 정리를 해 놨는데 후학이 정리되어야만 한양명학에 대한 학옥학에 대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시대, 일제시대에 어떻게 조선의 뭐냐면 얼 정신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거냐면 이런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 주제항이 아니라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사실은 그 명치유신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데 대해서 중국도 상당히 경이롭게 생각하고 일본 자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선 말기까지 위정척사 주자학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특한 거 외국 문물까지 전부 다 비판한 배척하는 이러한 태도와는 달리 미국에도 가보고 영국에도 가보고 서구 각국에 다 유학을 한 그런 명치 시대 인물 예, 특히 이도 히로부미 이등 방문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장소에서 상당히 그 명문가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사장님이 알려서 가장 하급 무사 출신이 바로 이도 히로부미다 이등방문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알려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중국 책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썼는데 중국 사람들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등방문이라는 책을 빌려주셔서 그걸 다 읽어보니까 아 참 이게 그러한 명치시대에 이러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발전했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그러니까 1905년에서부터 벌써 1910년에 완전히 합병이 되어버렸고 이 45년에 그 광복을 맞이했는데 이 박은식이라는 정인보라는 분 정인보는 50년대 6.25 때 피납돼가지고 잘 행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해방되고 한 5년 동안 감찰원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노래 그 광복절이라든가 3.1절 노래 무슨 다 우리 정인보 선생이 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바로 그 양명학을 한 분이고 뭐냐면 이러한 그 정신이 결국은 주자학 가지고는 그 나라를 못 구한다. 결국은 양명학적인 어떤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주자학은 상당히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질서에서 상하 주종적이고 윗사람의 명령에 그냥 따르면 하고 자기는 할 그 생각도 없고 뭘 하려면 윗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자꾸 위만 쳐다봅니다. 그게 위만 쳐다보니까 최고 책임자가 결국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자기 결단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윗사람만 하는 것만 따라서 하면 되니까 이와 같이 주자학에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양명학은
바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이면 누구한테 다 있다. 누구나 시비와 호를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판단하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양지라고 봤습니다. 그 양지가 바로 천리라고 하는. 주자에서는 이 양지를 천리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명에서는 바로 양지가 바로 천리이기 때문에 그런 천리를 인간의 마음이, 인간 마음은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체, 개체마다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왕의 말대로 그 아무리 공자의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그러더라면 그런 것이다. 그 내 마음의 판단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명에서는 개체의 마음, 개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수업을 하는데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야만 이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질문을 할 텐데 그냥 누가 카더라 그러면 그냥 카더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교육이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위에서 또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의해서 독재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윗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방되고 나서 광복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외세의 힘에 의해서 또 됐기 때문에 우리는 외세에 의해서 또 분단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생긴 것도 알고 보면 동학의 왜냐면 소위 밀란이라고 생각하는데 밀란이 아니고 동학혁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한국의 자주적인 그러니까 유불도를 다 정벌해서 한국적인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동학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의 왜냐면 민도들의 신도들이 조선 말기에 상당히 삼장의 문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못 견디니까 반란 저항을 했는데 이것이 이것을 민비가 천국한테 연락을 했고 천국에서는 이홍장이 군대를 파견하라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사정을 알고 안 된다 그래서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그거를 계기로 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은 청나라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은 청일전쟁 그 당시에 일본이 청나라한테 요구한 것은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이 항상 청나라에 의존하는 뭐냐 그런 태세를 취했고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도 시진핑 미국가서 조선 속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그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병자호란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주전파와 주화파 이렇게 했을 때 최맹기는 양명학자로서 주화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일어나는 청나라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을 해다가는 백성들이 어육이돼 버린다, 뭐냐 도탄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청나라가 그 두방강을 건너기 전에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가서 단판을 줘서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주화파인데
주전파는 힘도 없으면서 그건 오랑캐 그러니까 싸워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주전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화적으로 청나라는 볼 것이 없다. 오히려 중국의 문화가 그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다. 주저하게 고스란히 되는 것은 바로 조선이다. 그래서 조선을 소중화라고 불렀습니다. 소중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화가 에센스가 우리에 있으니까 청나라는 별 것이 없다 하는 것처럼 이런 그 무시하는 그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미 읍성에 가보면 그 성곽에 그 현판이 있는데 현판에 뭐라고 그러냐면 숭정 기원 후 몇 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연호도 그러니까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습니다. 청나라는 오랑캐니까. 그런데 박지원이라든가 홍대회라든가 이 중국의 그 가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쓴 것이 열아일이라든가 혹은 또 북학의라든가 하는 거는 이런 책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중국은 벌써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상업을 하는 길뚜루라니까 길뚜루면 안 된다. 만약에 이런 그 뭐냐면 방해, 어떻게 보면 그런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뚜루면 외국 침략이 뭐 쉽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뻗어가는 생각은 안 하고 항상 당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적구적인 사고 이런 것을 왜냐면 우리는 갖지 못했고 결국은 일제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 식민지의 그 조선의 역사를 정리한 사람들이 조선사를 정리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왕조가 바뀌면 그 전대 역사를 그 후대 왕조가 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국의 송나라 역사를 누가 썼냐면 원나라 사람이 썼습니다. 원나라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역사에 열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열전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재상혁근 혹은 자객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열전을 썼는데 송사에는 도학전이 있고 유림전이 있습니다. 이게 도학전은 누구냐면 북송 오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자의 계통을 도학으로 이렇게 보고 도학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육상사이라든가 기타 유학자들은 전부 다 유림전에 넣었습니다. 이 송사에 보면 그건 원나라 때 원나라 그 유학 그 학자들이 주자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서 주주를 가지고 과거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도 조선시대에 고려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사를 쓰면서 많은 걸 없애버린 겁니다. 이 불교 중에서 중요한 요소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겨둘 거는 남겨둬야 되는데 중요한 것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저건 적폐다 딱 그러면 그냥 다 싸우져버립니다. 그 전폐 세력은 뭐라고 그 다음에 또 이상 반응할 그런 그 근거가 없습니다. 왜 저쪽은 이단이다 이렇게 딱 몰아버리고 나니까 불교의 장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재로 남아있지도 않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고려의 그 불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데 우리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남아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것은 남겨야 할 텐데 마치 탈레반이 그 불상을 갖다가 폭파 다 시키는 것처럼
그런 그 행패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의 역사를 무엇이냐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조선사를 썼습니다. 그 조선사 그 대개 굉장히 큰 게 남아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또 오늘날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써야 할 게 뭐냐면 일제시대 36년간의 역사를 오늘날 써야 할 텐데 그 역사는 지금 없습니다. 아무도 그 잘 일본은 그냥 뭐 저표제이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저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해야만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근대화 과정 속에서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구의 용어라든가 뭐를 다 번역한 것이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이 어떻게 그 정리를 했는가 하는 것 갖다가 알 필요가 생기니까 이러한 그 조선의 역사뿐만 아니라 조선의 유학 조선의 유학을 정리한 것이 누구냐면 다카시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인데 이 유학사를 정리하면서 조선의 유학을 주리 주기파로 나눴습니다. 그 주기파는 이퇴계고 주기파는 이율국이다. 그래서 이율국과 이퇴계의 철학을 이렇게 주기 주기로 그 나눠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주기 주기라는 말은 그전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시 도우루가 처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조선 유학을 어떻게 보면 정체성 그러니까 그 역동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착성 이런 걸 가지고 있면서 한국 유학을 일종의 상당히 그 정체적인 걸로 파악하고 역동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깎아 내렸던 것입니다. 왜냐면 그런데 우리가 광복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 요새도 주리주기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스승으로 모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의 그 이상흥 선생님은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대설과 인설 이런 용어로 주리주기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4단 7정을 대립적으로 이렇게 해서 두 계통에서 나온 거냐 그렇지 않으면 4단은 7정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냐 그래서 대설 인설도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주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승이야말로 상당히 위대하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는 건데 그런 걸 갖다가 잔재를 없애고 더 명료한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시대에는 사실 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상태에서 뭐든지 해도 되지 않고 뭐냐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역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조선이 뭘 해? 조선 사람이 뭘 해? 하는 거죠. 이런 해도 안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그 일제시대에 했던 것입니다. 왜냐면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한 일본 사람들이고 일본 사람들이 일부러 요직에 일본 사람을 다 앉혀놨기 때문에 밑에 그 밑에서 그냥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 조선 사람이고 조선 사람은 절대로 자유적으로 못한다 뭐 이런 그 생각을 당시에도 그 했고 해방 이후에도 역전의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역전의식은 이해하시죠? 예. 들어보셨죠? 역전의식 조선이 뭘 해?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역전 한가마가 1달러하고 역전 한가마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을 아무 쓸모도 없는 뭐냐면 그런 걸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엽전 의식을 그 바꾼 게 뭐냐면 저는 5.16 군사 정변이라고 무슨 혁명 보고 또 그래서 5.16 때 하면 된다 하는 말은 이런 이제 시대는 해서도 뭐 소용없다 이런 것인데 하면 된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정신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는 말은 이러한 그 정신이 결국은 5.16 때 나오는데 이러한 것이야말로 그전에는 자신이 없던 한국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해외도 나가고 그다음에 산림 녹화도 하고 모든 것이 하면 된다고 하는 말이 이런 그거로 새마을운동하고 같은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마 새마을운동을 우리 성천 선생님이 선생님 먼저 이렇게 제창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의 중요성을 제가 이 고등학교 때인가 이 덴마크의 달가스 뭐 이런 그 얘기를 많이 그 전에 그 글로 쓰신 거를 본다면 아 이 우리가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신 것이 우리의 성천 선생님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을 받아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한 뭐 이런 것들이 생겼고 이러한 것이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나중에는 뭐냐면 어떠냐면 뭐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도망가면 된다 하는 그 이런 그 태도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다 하면 된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기가 금기라고 하는 것은 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허물어 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덕의식이 상당히 깨진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도통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고식적으로 했지만 사실은 그 인간이 지켜야 할 그런 그 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양명하게 가르치니까 이러한 것을 왜냐하면 금기를 다 하면 된다고 깨뜨려 볼 것인데 이제는 다시 이것을 살려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다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유학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요거 신유학이라는 말이 언제서부터 생겼고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부터 오늘은 오늘을 강의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명을 얘기하려면 주제학을 함께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양명학이나 주제학이나 전부 다 신유학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면 신유학이라는 말은 뭐냐면 공자, 맹자, 순자 등의 시원유학과도 다르고 그 한대 그 정전유학과도 다른 것이 바로 신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유학은 그러니까 천리를 궁극적인 실제로 본다. 그게 천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옛날에 천리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천도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이게 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천 묵자는 천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뜻,
요 뜻지자 천지. 그다음에 도가는 천도를 얘기했습니다. 천도. 하늘의 법칙. 뭐냐면 이 하늘의 법칙 이것을 얘기했지만 하늘의 이치인 천리란 말은 그 한대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북송의 주 아니 정명도가 처음으로 천리 두 글자는 내가 스스로 체득해낸 것이다 하는 말을 통해서 천리란 말을 쓰게 되어가지고 천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유학은 노장과 불교를 비판하고 유학을 새롭게 일으킨 학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섯 선생 즉 주돈이 소강절 장행거 주도 정명도 정의천에서 시작되었으며 주의를 주희가 이를 집대성에대해서 주자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자는 오경보다도 사경 사서를 새로운 경전으로 삼고 특히 대학에서 자기의 사상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 집주를 보면 대학에 대한 그 주자의 해석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물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을 배우기 위해서 사서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그럼 사서를 공부하는 순간 다 주자학자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양명학에 대한 해석이 없느냐 양명학에 대한 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사전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런 책이 있는데 개인사자에다가 그 간직할 존자 그래서 사서 사존이라고 하는 책이 왕양명의 직접 제자인 계팽산, 계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인데 이것이 개인적인 사존 계본 그래서 지난번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타자를 이렇게 치는데 논어의 상당한 부분을 갖다가 그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면 누굴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해가지고 한번 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가 이렇게 가지고 준비하다가 어떻게 잘못 건드려가지고 싹 다 날아버렸어요. 이게 그렇게 매일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싹 다 날아버렸으니까 이게 참 그전에 제가 이 한갑 때 타자를 맨 처음에 배웠는데 그때 중국 윤리사 강사를 갖다가 타자를 쳐놨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쳐놨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하다가 뭘 누르니까 그냥 그게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더니 우리 딸이 그냥 아빠 지금 그걸 포기하면 영원히 못하고 그래도 이제까지 연습을 하셨으니까 계속 하시면 아마 잘 될 거라고 그 바람은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자 쳐가지고 책도 쓰고 하는 거냐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서 사전도 시간이 나면 계속 해야 할 텐데 지금 제가 그 해야 할 작업들이 양명의 정신을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았어요. 양명학의 논쟁이 있습니다. 양명의 논쟁들. 논쟁은 뭐냐면 주자학과 양명학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 그리고 그 다음에 주자학과 담감천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인물인데 담감천과 벌린 논쟁 그 다음에 양명학 자체 내에서 생긴 논쟁들이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한 10개, 10대여섯 개 되는데 그걸 줄여서 한 10개를 가지고 그 정리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곡이 양명 후학을 가지고 다 보고 했으니까 저도 그 하곡을 하려면 양명 후학에 대한 저서를 갖다가 또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왕양명의 전승록 한 권을 읽는데도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점승록 분량보다 더 두꺼운 그 양명 제자책을 다 읽고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답은 생각을 해야 되기는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넘어져서 그렇지 걷는 것도 시원찮은데가 분명히 이게 빨리빨리 걸어야만 이 생각도 빨리빨리 되는 겁니다. 이게 노인들이 이 천천히 걷는 거 보면 아 이 사고방식도 천천히 느리구나 그건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바로 그런 경우를 당하니까 야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앉아서 빨리빨리 하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느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이 강의도 이 성황대에서 강의할 때 어떤 학생이 그 집사람의 그 친구의 아들이 성황대에 들어와 종교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야 다른 학생들 다 내 강의 듣는데 왜 너 안 듣냐니까 선배들이 너 미쳤다고 그 강의 듣냐 아 이 칠판에 가득 쓴 게 좀 더 한자고 자기가 그리려고 하면 싹 지워버리고 그게 세 번이 됐는 거야 한 시간에 세 번씩 지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주식으로 그냥 많이 알려주려고 그 당시에 그냥 세 번 쓸 정도로만 한 시간에 계셨는데 요즘은 하나 쓰기도 상당히 힘든 천천히 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 나이를 설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옛날에 대학원생들도 있고 조교도 있고 우리 배우지만 뭐 내가 별로 시키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래도 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내 손이 내 딸이다. 내가 다 치고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런 형편에서 이것도 사실 제가 이렇게 다 그 멸치마다 준비해요. 그냥 쳐가지고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서 사존이라고 하는 책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서 집주의 그거를 능가하는 뭐냐면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대학의 그 기본적인 철학이 사실은 뭐냐면 삼강령 팔조목입니다. 그 삼강령은 뭐냐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다. 그러니까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지선 최고선에 머무는 것이다. 그것이 대학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래 9번 옛날에 있던 그 대학에는 친민을 드리는데 주자가 신민으로 바꿨습니다.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 백성을 친근하게, 백성이 친근하게 다가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계몽적인 그 입장에서, 계몽주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백성을 만들려면 백성을 이렇게 계몽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하면 개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타율적으로 그런 그 모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주자. 그러니까 양명 그걸 반대로 아니다. 백성들이 원래 마음 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양지라고 하는 것, 그러한 그 도덕 원리를 다 가지고 있다. 이때 오히려 그쪽에서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들 생각을 묻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 부모를 존중하는 것처럼 그 존중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 양명하게 그 대학을 해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민이라고 친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배우는데 다 신민으로 배우고 친이란 말은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 오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조금 뭐 벼슬 자리에 올라가 조금 위에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를 계몽하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말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대학의 팔조목이라고 했습니다. 팔조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함 그렇게 내성과 외왕 그래서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이것이 내성이라고 한다면 수신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치국, 평천함 이것이 외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자는 바로 경물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거기다가 자기의 철학을 전개시킨 것입니다. 경물 취지. 근데 왕양령은 경물 취지보다도 성의 정신에 더 관심을 두고 그의 학문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경물 취지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구의 학문 그 과학과 상당히 매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사이언스를 과학이라고 번역을 하기 전에 중국 사람들은 그 사이언스를 뭐라고 했냐면 격치학이다, 경물치지학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이언스를 번역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격치학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양명의 경물치지는 주제학적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외모를 연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지식을 넓힌 게 아니라 사실은 네 마음의 양지를 현실의 삶에 발휘해서 그것이 정정당당하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경물치지입니다. 그러니까 경물치지의 해석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서 사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타자를 쳐줄 수 있으면 사서 사준을 같이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중에서도 왜냐면 원문을 타자를 다 쳐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석은 내가 하더라도 타자는 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신유학이라고 할 때 신유학은 새로운 유학인데 새로운 유학은 원시유학, 시운영, 공자, 맹자, 순자, 대학중용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신유학은 순자는 빠집니다. 공자, 맹자만을 정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거든요. 인간 본성에 대한 그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선설을 주장하는 맹자까지만 인정을 하고 순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대에 와서는 동중서가 다시 공자 맹자를 중지하면서도 동중서는 맹자까지 다 순자까지 반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뭐냐면 음양가와 법가의 이념을 유가에다가 들여왔습니다. 그 음양가와 법가의 이념을 원시 유학에다가 플러스해서 한당 유학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높이 유학을 높이고 제자백과는 전부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것이 한당 한나라 시대의 유학인데 이때 법가의 이념과 음양가의 이념에 의해서 뭐를 만드냐면 삼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삼강. 그러니까 원래 유학의 맹자에서 오륜만이 유학의 기본적인 원시적인 정신입니다. 오륜. 그런데 국가의 이념의 통치를 하기 쉽기 위해서 삼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이제 군주,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남편. 늘 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하, 그다음에 와 아들과 부인은 하로 상하 주종적인 그런 질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삼강입니다. 그래서 되게 삼강 오륜 이렇게 같이 붙여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삼강은 유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변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변질적인 유학이 삼강이고 본질적인 유학이 오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하냐면 주제학에서는 삼강오륜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양에서는 삼강은 띄워버리고 오륜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강은 상하수정적이 있는 데서 오륜은 상당히 수평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질서에서 수평적인 질서로 바뀌는 것이 양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신유학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고 신유학은 천리를 가장 핵심으로 한다. 천리. 그래서 한당에서는 음양가하고 법과 인연인데 음양이 바로 기의 차단입니다. 기. 음양오행. 음양오행은 무슨 말인지 음양은 음양이고 오행은 목화토금수 하는 그 오행 사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한의학에서는 그냥 그대로 오행을 그대로 씁니다. 오행은 상생상극의 원리로 이 뭐냐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뭐 이렇게 생 그러니까 상생이 이렇게 거거든요. 그러나 그 한 단계는 목극토 토는 그 목은 토를 극복해버리고 토극수 토는 수를 극복하고 수극화 수는 그 불을 갖다 까버리고 화극금 화극은 금을 녹여버리고 하는 이게 한 단계 건너면 상극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상생상극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한번 써볼까요? 그냥 마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오행이 그래서 수생목 여기 생해봅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래서 여기서 생해봅니다. 서로 이 양쪽이 서로 상생한 겁니다. 근데 요 한간을 건너뛰면 원래는 수목이 아니라 수욕 극이 됩니다. 요새는. 물이 불을 까버리고 불이 금을 또 녹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 토가 수를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이 금이 목을 잘라버리고 극복한게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꺼버리고 한마디로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그 토극수 수극 화 화극금 금극목 그래서 이 극의 관계 그래서 상생 상극의 관계를 오행이 상생상극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한대 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음은 여성적인 것이고 양은 남성적인 것이고 그래서 음양을 나눠서 양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음은 항상 따라다니는 말은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했던 것이 한대 유학인데 이것이 뭐냐면 필연적으로 기의 운행이라고 합니다. 기의 운행. 기의 운행이 상생상극을 한다 하는 그런 그 철학이 사상의 한대의 지배적인 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데 뭐가 나는 상강이 나오. 그 다음에 오류는 원래 맹자에 있어서 부자, 그 다음에 군신, 부부, 그 다음에 장유, 그 다음에 부모, 이 관계의 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이 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관계다. 그래서 부자유친, 그때 친과, 그 다음에 유의와, 부부별과, 장유서와, 부모유신. 이렇게 그 오류는 부자유친 계정인데, 여기 상강은 이 군신광 떠납니다. 그래서 군위 신강, 그 다음에 부위 자강, 그 다음에 부위 처강. 이 강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그물을 이렇게 엮는,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는데 이 그물의 테두리, 이걸 넣는 게 강이라고 합니다. 맨 끝에. 그래서 이 강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모든 것이 딸려옵니다. 이 때문에 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에 기강이 필요하다 할 때 이 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강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군부부를 정점으로 하는 그런 것이고, 사실 부자유친에서 친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한테 베푸는 사랑, 그것이 자입니다. 자, 우리 자비할 때 자. 근데 자녀가 부모한테 베푸는 사랑을 효라고 부릅니다. 그 부자 자효,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자녀의 효도, 이것이 있어야만 친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안 되면 깨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이 친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의 신강 할 때, 이게 뭐냐면 여기서 군의 신강인데, 그 군이 끊긴 가장 중요한 지사인데, 사실 군신 유의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 미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군과 신은 군민유의가 아닙니다. 군민유의가 아니라 군신유의입니다. 그러니까 군신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냐면 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본주의는 있어서도 민주주의는 없었습니다. 민본주의. 그러니까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민주주의가 군신유의에서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신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막는 것이 군신유의라고 하는 그러한 질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어떤 사리사욕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사건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그래서 군신유의 할 때 의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적인 사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군신유의입니다. 의의 그 기본적인 의미가 사리사욕, 뭐 이거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군신유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공익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봉건적인 그 도도이라 가지고 왜냐면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살려야 할 것인데, 단지 군민유의가 아니라 그 군주와 뭐는 지도자와 백성 간의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군과 신은 그러니까 군을 도와줘서 일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냐면 백성을 위한 서비스하는 사람이다.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사항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는 이 사, 그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신유우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이 부부유 별이 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별은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은 외간 남자와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외간 여자하고 구별하는 것이 이 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아주 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장유유서 할 때 이 서라고는 순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순서보다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담벽을 갖다가 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과 유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경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을 통한 우수한 장벽을 넘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직까지도 중국어는 조금 하는데 그래도 이만큼 장벽을 넘고 이렇게 사진 찾으는데 영어도 좀 되고 뭐 독일어도 조금 사진을 찾으는데 아이 맨 마지막에 서른 이후에 거의 마흔 다 돼서 배운 일본어는 아직도 장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본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 이번 무슨 얘기를 하면 벌써 기죽기 됩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벽을 넘어야만 내가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동양상국에 대한 유학을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장벽을 아직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는 일본에서는 유치한다, 유의 단계에 머물렀다. 장이 유설 때 장자가 바로 그 뛰어난 그 능력이 아주 출중한 만약 그런 의미에서 유학에서 장이 유서면 아 남자도 지겠고 있다 순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서 이전에 순서가 정해진 것은 뭐냐면 그만큼 노력해서 뛰어넘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서입니다. 서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게 잘못 생각하고 그냥 출생순서로 해가지고 아 형하고 동생으로 해가지고 출생순서 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학은. 그 다음에 이 붕유신은 신은 사람의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굉장히 중천급이다. 천급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말을 옛날에는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인간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학을 뭐냐면 우리가 시원, 맹자가 얘기했으니까 유학인데 이것이 한나라 시대에 위에 그 군주가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고 그 다음에 또 남녀간에서 남편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자 아내는 하 입장에서 이 상강으로 만든 것이 조선왕조 개성 내려왔고 양명은 바로 그런 것을 갖다가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못했는데 이따가 조금 쉬었다가 주제하게 얼개에 대해서 또 하면서 계속하겠습니다.